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를 겨냥해 야당 분열의 책임을 지고 자중하라고 공세를 폈습니다. 특히 문 전 대표의 지원 유세에 대해 사실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. 진송민 기자가 보도합니다.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호남 유세에서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. 문, 안 두 사람을 겨냥해 야당이 오늘 이렇게 된 건 개인들이 지나친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. 야당의 분열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앞서서 이렇쿵저렇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김 대표는 SBS와 전화통화에서 문 전 대표의 지원 유세에 대해 호남에서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본인이 선거에 뭐가 도움이 되고 안 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사실상 유세 지원 중단을 요구한 셈입니다. 특히 문 전 대표가 호남 외 다른 지역에서 유세 지원을 하는 것만으로도 호남 민심엔 나쁜 영향을 준다고 덧붙였습니다. 김 대표가 더민주에 대한 호남 민심을 감안해 문 전 대표에 대한 발언 강도를 높였다는 분석입니다. 문 전 대표 측은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SBS 진송민입니다.